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천사학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천사들을 기능적으로 볼 때 세 종류의 부서가 있다라는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그럼 우리 질문이 뭐였냐면요. 왜 천사 부서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특히 이 천사 사회에 이 구성된 부분들을 보니까 각자가 전문성을 띠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천사들도 이런 모습일까?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광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천사들이 섬겨야 되는 대상들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기능적으로 전문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천사들도 거기에 한 모퉁이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수행하려면 천사들도 조직화가 되어야 되고 이분들이 전문성을 띄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 사회에서 가장 총괄 책임을 맡은 천사가 누굴까라고 할 때 루시퍼가 총괄 책임자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총괄 책임자의 일은 뭐냐면 이 천사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띠고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총괄 통치하면서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러한 조화 메이커예요. 화음하는, 화음, 다시 말하면 오케스트라 같은데 다양한 악기들을 잘 조화시키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처럼 이 루시퍼가 이 천사 사회를 총괄 지휘하면서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어요. 특히 이 세 부서가 있었는데 예배, 찬양, 경배 부서 이 부서는 루시퍼가 직접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였고 이 부서와 함께 총괄 지휘를 또 하는 부서가 가브리엘 부서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가브리엘도 통찰하면서 가브리엘은 어떤 전문성을 가졌냐면 메신저 역할하고 행정 역할도 하고 또는 총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서였어요. 그렇지만 이 총괄 책임자의 지휘 하에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전문 부서 하나가 미가엘 부서였어요. 군사적인 측면이 있고 의전하는 측면도 있고 또는 보호를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그러한 부서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 부서도 총괄 책임자인 루시퍼의 통치 하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이 세 부서들을 잘 하모나이즈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디자인된 이런 특별한 책임을 가진 천사장이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언제 때가 되면 공부하겠지만, 이 피스메이커예요. 하모나이즈 하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 하에서 하루아침에 화평을 깨는 파괴자, 분리자 역할을 하는 사탄으로 변모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나의 디자인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학생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 사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탄이 이러한 일들 하게끔 하셨는데 요 루시퍼가 요 사탄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엔 우리가 이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천사장, 이 루시퍼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부분을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천사사회를 먼저 한번 공부해 보는데,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천사사회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는 복잡한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사회가 아주 조직화되어 있어요. 조직화. 그래서 이것은 계층이 있는 사회고, 평등 사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성서에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해 주지는 않아요. 천사 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암시적으로 천사 사회가 계층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서적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을 제가 여기 칠판에다 적어 놨어요. 이 계층 사회의 예들을 최소한 여섯 가지의 성경 구절을 참조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 다니엘서 10장 13절은 첫 번째 뭐냐면, 천사들 중에서 최고 통치자 중 하나인 미가엘이란 말을 써놨어요. 최고 통치자 중에 한 분인 미가엘,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이런 걸 딱 보면, 아하, 최고 통치자가 있으니까 그 밑에 부하들도 있겠구나. 미가엘 부소엘, 이거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미가엘을 어떻게 다니엘이 표시했냐면,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아하, 통치자가 있구나, 그 다음에 따르는 천사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유다서 9절에 유다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장 미가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 천사장이 있구나, 그러면 그 밑에 부하들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요한 계시록 12장 7절에도 요한이 똑같이 그랬어요. 미가엘 보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들과 대항하여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체적으로 미가엘이 있고 미가엘의 밑에 부하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들과 싸움을 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다섯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이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장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미가엘 같아요. 이 미가엘, 제일 높은 미가엘을 장관이라 그랬어요. 군대 장관. 이런 식으로 이 미가엘을 다섯 가지의 모습으로 볼 때 이분이 가장 높은 장관이구나, 군대 장관이구나, 통치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그럴 때 보니까 천사장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음성이 아니고 천사장의 음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보면 아하, 이 천사 사회가 계층 사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짐작을 전제로 깔아놓고 이 천사에 대해서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천사를 이야기할 때 계층 사회임을 분명히 알면서 이게 그럼 몇 계층이 있느냐 할 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한 9개 계층이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추측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9개 계층이 절대적인 성서적 가르침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분들이 말하는 이 9개의 계층 사회를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피라미드의 사회예요. 피라미드 사회.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높은 사회가 그룹 사회예요. 그룹. 그룹이 아니고 그룹이. 체루빔 그러죠. 게루빔. 창세기 3장 24절, 에스겔 10장 5절에서 7절, 에스겔 28장 14절 하면 그룹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룹이라는 이야기. 여기 보면 이제 루시퍼가 이 그룹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여기 가장 그룹 사회가. 그러니까 보면 이 그룹 사회도 이것도 삼각형 피라미드 사회예요. 그룹 사회도 가장 높은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고 하면서 숫자도 내려갈수록 낮을수록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천사 사회, 피라미드 사회의 특징이 두 번째가 이제 스랍 사회, 이사야서 6장 2절, 그 다음에 미가엘 사회, 다니엘서 10장 14절, 13절, 12장 1절, 유다서 9장 9절, 계시록 12장 7절. 이게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 사회. 다니엘서 8장 16절. 다니엘서 9장 21절. 누가복음 1장 19절. 가브리엘 사회. 그리고는 그 밑에 여기 바울이 이제 기록한 건데 골로새 교회에 기록하실 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 천사들 사회를 네 천사 사회를 바울이 기록해 놨어요. 보좌 사회, 주권 사회, 정사 사회, 그다음에 권사 사회 이렇게 권능 권사 사회. 예.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순서대로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순서적으로 그냥 적었어요.
그것이 이제 여덟 번째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일반 천사 사회. 가장 많은 숫자고, 일반 천사들. 이 안에도 또 계층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로 그냥 이렇게 천사가 아홉 계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이 각 계층마다 이것도 피라미드 사회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이 뭐냐면, 이 그룹 사회 중에 가장 높은, 이 천사에서 가장 높은 게 그룹 사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룹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그룹이 몇 명이 있냐면은 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equal authority를 가지고 equal power를 가진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그룹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모세가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법궤를 만들어라, 이 증거궤를 만들어라 그럴 때 지시할 때 보니까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내용을 보면은 이래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궤를 하나 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스에 궤를 짰어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궤를 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궤를 짰어요. 궤를 짜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 이 궤 속에다가 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세 엘레멘트, 세 가지의 하나님의 그 존재를 집어넣어라. 그게 뭐냐면 십계판을 집어넣고, 만나 항아리 집어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어라. 고하네. 그런 거예요. 이 궤 속에. 그래서 십계판은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쌍난 지팡이는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박스가 빈 박스가 아니고 이 삼위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 계신 박스예요. 그 박스를 성서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궤고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은 거기에 그 궤의 이름이 바뀌어요. 언약궤 법궤라 그랬어요. 예, 출애굽기 25장 22절, 그것도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 자비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비석을. 이 자비석은 이 사이즈가 이 언약궤의 꼭 이 지붕하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그냥 이 얇은 판이에요. 예. 그 자비석을 만드는데, 자비석에 보니까 뭐냐면 거기에 두 그룹 천사를 거기다 만들어놔라는 거예요. 자비석 꼭대기에다가. 그래서 이 두 그룹 천사가 자비석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자비석을 이 법궤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법궤 위에다가 자비석을. 그래서 이제 이 자비석을 법궤 위에다가 올려놓을 때 거기에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서에서는 증거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는 뭐냐? 이 언약궤와 자비석이 만났을 때 그것을 증거궤라 그러는 거예요. 정리가 되길 바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뭘 배우냐면은 이 증거교가 뭐냐면 저기가 하나님의 이게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보좌 위에 두 그룹 천사,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딱 해서 날개로 보좌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그룹 천사를 덮는 천사라 그래요. 덮는 천사. 덮는 그룹 천사라 그래요. 덮는 그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덮는 그룹이 몇 개가 있어요?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두 명. 그 중에 하나가 루시퍼인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는 성서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누구라고 기록이 없어요. 예, 이 두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예요. 그래서 두 분이에요. 여기 지금 두 분의 그룹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예.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탄이 됐는데 나머지 이 그룹 천사장은 성서에서는 자세하게 일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가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루시퍼 대안으로 한 천사장이 또 거기에 보충됐을 거예요.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 루시퍼가 그룹 중에 가장 높은 그룹이고 그 중에 둘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는 성서에 보면요. 요 순서 제일 높은 것이 그룹 사회라고 그랬죠. 요 그룹을 설명할 때 또 두 번째 높은 스랍을 설교할 때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은 모양새가 조금 달라요. 모양새가. 다시 말하면 이 그룹은 어떻게 생겼냐면 첫째 보면은 에스겔서 10장 8절과 14절에 보면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룹이. 그래서 그 네 개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첫째 얼굴은 그룹 얼굴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 얼굴은 사람 얼굴이요 그랬어요. 세 번째 얼굴은 사자 얼굴이요.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에스겔이 스랍 천사를 보니까 얼굴 모양이 좀 달라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스랍 천사를 볼 때는 스랍도 얼굴이 네 개인데 어떻게 네 개냐면 생긴 게 사람 얼굴이요 첫 번째 사자 얼굴이요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이요 그런데 소 얼굴이라고 그랬죠. 소가 있어요. 그룹에는 그룹 얼굴이 있는데 그룹 얼굴이 아니고 이 스랍 천사는 소 얼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룹 대신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게 그룹하는. 그래서, 아하, 에스겔이 이 그룹 천사도 봤고 또 스랍 천사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봤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 자기가 본 천사장은 스랍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스랍 천사를 봤어요. 계시록 1장 9절 또
4장 7절에 보면요. 예. 이렇게 배경을 우선 안 다음에 제가 몇 마디 좀 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그래요. 이 에스겔이 28장 여기 2절에서 13절에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에스겔이 이 타락 전에 이 루시퍼가 어떤 모습이었나를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에스겔이 타락 전 너 루시퍼야. 너는 지혜가 충만했고 너는 완전히 잘생긴 미남이었고 너는 귀금속으로 치장을 했고 너는 음악의 탤런트도 대단히 많았던 특별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금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이런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루시퍼가 이런 엄청난 탤런트를 받았던 존재였는데 이 에스겔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타락한 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루시퍼를 질타하시면서 너 옛날 타락 전에 이런 모습이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예, 질타하면서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지혜가 충만한 그것을 지금 너는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는구나. 네가 지금 가졌던 그 미남의 얼굴을 이제는 나쁘게 사용하는구나. 네가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네가 그걸 가지고 지금 나쁘게 사용하는구나. 네가 음악 탤런트를 가졌던 것도 이제는 나쁘게 사용하는구나. 그다지 말하면 루시퍼가 이 가짜 이제 루시퍼로 본래의 아름다운 루시퍼가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이 네 가지의 것을 가지고서 나쁘게 사용할 것을 이미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루시퍼만이 아니고 소위 교회 안에도 진짜처럼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진짜로 지혜도 충만하고 미남이고 귀금속으로 깔려있고 음악 탤런트도 있고 이런 진짜들이 교회 안에 많을 텐데 알고 보면 그게 가짜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광명의 천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 광명의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생기고 학벌이 좋고 학위도 많고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 시키고 말도 잘하고 아주 많은 군중들을 모으는 그리고는 귀금속으로 영적인 귀금속 세상적인 귀금속 누가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음악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대단한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혹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인데 많은 분들 중에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루시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가짜들이 많고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가짜들이 엄청 많을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는 깨어있어라. 너희들 안 그러면 영 분별력이 없어서 속임당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 속임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가짜들을 엄청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가짜들을. 그래서 이 가짜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가짜들을 풀어놔가지고 이 탄산가스들을 많이 풀어놓고는 산소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가짜 그리스도들, 가짜 복음들을 풀어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말라 하도록 오늘날도 특히 이 유튜브 시대가 되어버려서 온갖 가짜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힘을 가진 메시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기도 대단하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혹하는 이러한 데에 초점을 맞추고는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광명의 천사 모습으로 유혹하는데 이제 열심히 듣는 분들 중에 거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랑하시고 쓰시는 분들은 이런 가짜 메시지들을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서 아주 좋아서 열심히 듣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어딘지 모르게 답답함이 있고 어딘지 모르게 잘못 인도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인기 영합적인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메시지지만 이 속에 알맹이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가짜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또는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이런 말씀 들었다는 사람들도 많고 지역 구경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 진짜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은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조언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인기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접속수도 많아지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는 거기에 혹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이런 가짜들이 범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설에 무장해야 되고 특히 삼위 중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장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우리가 성서에서 가르치는 기독론에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데 그냥 홀짝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난무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천신갑주로 무장해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이럴수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미 식구들은 이럴수록 그런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거예요. 황 목사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요?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호세아서 4장 6절, 잠언 1장 7절, 시편 111편 10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 지식인이고 참 명철자고 참 지혜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런 가짜들이 범람하도록 하고 우리의 영을 혼돈시키는 메시지가 범람할 때 우리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에.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7천 년은 뭔가?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왜 사탄을 풀어놨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왜 사탄의 자녀가 이렇게 많으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사탄의 자녀들이 엄청난 산고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고 신학에 대해서 철저히 무장해야 되고 이 중 오늘날 대표적인 산고 신학이 뭐냐면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두 짐승이 활보할 거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뭐였어요? 첫 번째 짐승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적 그리스도들이.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적 그리스도. 바티칸 교황이 그 종교적 짐승이고 그 밑에 예수회와 WCC가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이 두 짐승 시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것은 이렇게 방대해요.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바 공부도 하고 매주마다 제가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꾼 반열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막연히 추수꾼해서 전도하는데 막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니면서 또 땅끝까지 다니면 뭘 하냐?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론을 증거하라. 이 예수님이 이 세상 7천년 창조목적 학교의 교장이시고 왜 이 세상을 만드셨나를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창조 목적을 알아야지만 왜 이 세상을 만들어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소수가 핍박을 받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짜가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이제 광명의 천사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광명의 천사들이 이런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천사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천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천사학을 알아야지만 사탄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학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말한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천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천사학 중에 요즘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와 이 천사 사회가 아홉 가지 계층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정돈해 가면서 갈 거예요. 한꺼번에 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돈하면서 하는데 우리 아미 식구들은 배우자마자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라고 내가 직접 입으로 나누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걸 손가락으로 디지털 미셔너리로 많은 사람들 듣든 안 듣든 수용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뿌리시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숙진한 사랑하심과 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항상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